칠 거지. 기기기기오미기. 잘 봐. 오래오래 긁어낸 다음에 여기 치약을 짜주는 거지. 이거 희약. 치약이 흰 색깔이어서 진짜 오레오 같아. 오레오랑 똑같아. 봐봐. 오, 치약 냄새 완전 많이 나. 그다음에 여기다가 뚜껑을 닫아주면 완전 감쪽같이. 우와, 진짜 모르겠다. 아, 재밌다. 기기기기오미기. 이거 누구 먹을 거냐면 양갈래 지금 화장실에 있거든. 아. 온다. 어, 왔어? 어, 뭐야? 오레오 먹고 있었네. 뿌. 어, 야, 먹을래? 오레오? 그럼 하나 줘. 고마워, 뿌. 오비키. 뭐야? 이거 민트 맛이야? 아니, 그거 치약 맛이야. 뭐야? 치약? 어, 이거 치약이잖아. 아, 이거 치약인데 치약. 야, 내가 여기다 치약 넣었어. 먹지 마. 아, 진짜 오비키 너 죽는다. 여긴 지옥이네. 오비키. 아, 저 장난쳐서 지옥에 왔어요? 그래, 그동안 여러 번 올 뻔했지? 제가요? 왜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친구가 꿀젤리 훔쳐갔다고 의심했잖아. 그건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서 봐줬지. 사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했어. 그래도 재밌잖아요. 끼끼끼끼 오비키. 안 되겠다. 넌 지옥 시험을 봐야겠다. 지옥 시험? 안 돼. 으아악. 지옥 시험지. 지옥 시험. 으아악. 지옥도 끔찍한데 시험은 더 끔찍해. 1번 문제.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여기 숫자? 와, 뭐지? 주차된 곳의 숫자? 오키님들은 아시겠어요? 뭐지? 너무 어렵잖아. 16 다음에 6 다음에 68 다음에 88? 이게 무슨 숫자의 조합이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알려줄까? 네, 그냥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시험지를 뒤집어봐. 시험지를요? 설마? 뭐야? 뒤집으니까 87이었어. 86, 87, 88, 89, 90, 91. 아, 차가 주차된 곳에 번호는 87. 맞아, 정답은 87. 그리고 힌트를 한번 줄 수 있으니까 힌트 찬스를 쓰렴. 왜 힌트 있다는 걸 이제 말해줘요. 진작 말해주지. 나빠샤. 다음 문제는 꼭 맞추렴. 네. 근데 지옥 와서 문제 맞추고 나간 사람 있어요? 아니, 한 명도 없어. 으악, 희망이 없네요. 속상하다. 다음 문제 풀어보렴. 네, 다음 문제. 2번 문제. 위의 문제가 쉬웠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먼저는 위의 문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뭐지? 어렵잖아. 힌트 주세요, 힌트. 좋아, 힌트를 줄게. 이 숫자를 읽으면 쉽다고 말할 수 있어. 어? 쉽다고 말할 수 있다고? 숫자를 읽으면? 쉽다. 쉽다. 어? 10? 쉽다. 19. 19! 정답! 19! 응? 왜지? 19, 쉽다. 이런 뜻 아닐까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19. 땡! 아쉬워. 정답은 19만이야. 19만? 아, 거의 다 맞췄는데 아슬아슬하게 틀려서 아쉬운 감정 진짜 지옥이다, 정말. 여긴 천국? 냄새부터 천국이다. 응, 맞아. 천국이야. 저 어떻게 천국 왔어요? 요즘 착한 일을 많이 하던데? 어, 다 보고 계셨구나. 맞아요. 저 친구들한테도 착하게 굴고 요즘 별로 심술도 안 부려요. 뿌. 맞아, 그렇더라고. 잘했어. 저 오늘 급식 먹어요? 아니, 오늘은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이요? 으악! 뭐야, 천국이라도
기억이잖아요. 풀어봐. 재밌을 거니까. 재미라고요. 뿌. 아, 그리고 이거. 양머리를 저한테 선물하신다고요? 아니, 무슨 갈래 안 갈래로 놀리시질 않나. 양머리를 양갈래한테 선물하신다고요? 뿌. 이게 무슨 기억인가? 천국에선 양이 소중한 동물이야. 좋은 뜻이죠? 네, 그럼 쓰겠습니다. 뭐야, 은근 잘 어울리잖아. 뿌. 첫 번째 문제. 어느 배에 양 26마리와 염소 10마리가 타고 있다면 그 배의 선장 나이는 몇 살인가? 응? 이게 무슨 문제야? 제가 선장님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알 수 없겠지? 네! 힌트 주세요, 힌트! 알겠어. 힌트는 너가 생각하는 아무 답이나 해봐. 아무 대답? 선장님 나이는 25살. 오, 정답! 이게 뭐예요? 진짜 정답이에요? 진짜 25살이에요? 이 문제는 창의력 문제로 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답을 답으로 만든 문제란다. 오, 대박! 나 운 좋다! 재밌다. 다른 문제도 풀어보렴. 솔직히 말해보세요. 문제 푸는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니라 천사님이 재밌으려고 문제 내는 거죠, 뿌! 재밌지 않니? 아, 다들 재밌어하는 것 같던데? 재밌긴 한데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베를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베를린? 독일의 수도요? 오! 정답이랑 아주 비슷해. 뭐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금 말한 걸 잘 생각해보렴? 정답이랑 비슷하다. 베를린, 독일의 수도, 독일 수도. 아! 독일 수도! 정답! 음식이 독일 수도! 정답! 잘한다! 와! 와, 나 천재다! 좋아, 양갈래 100점. 우와, 내가 100점이라니!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시험 100점 맞기! 대 성공! 끝! 오비키 0점! 0점!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다! 지옥 시험 엄청 최악이야! 오비키 저기 빨간 마을에서 랜덤박스 뜯는다. 다음 랜덤박스 이서현 오키님 보내주셨습니다. 와, 열어볼게요. 와, 겉표지부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열심히 그렸다. 너무 귀엽게 꾸몄잖아, 뿌. 4등급 선수 나오면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템템볼 완전 재밌어. 템템볼이다. 나도 집에 있다, 뿌. 3등은 과연? 우와, 말라면다. 말라면다. 이거 완전 신기하네. 뭐지? 나 처음 보는 거 같아. 김치 재밌어 보이잖아. 이거 뜯어볼게요. 우와, 맛있는 과자 에너지 받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등. 우와, 만두인데 너무 신기해. 이거 너무 신기해요. 재밌다. 만두 만두를 읽어보겠습니다. 비키 언니, 저는 서현 오키예요. 저는 올해 처음 보지만 누구보다 비키 언니를 좋아해요. 서현 오키님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올해 저를 처음 봤는데 저 채널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비키 언니가 천만이 될 때까지 엄마의 비키를 부를 거예요. 비키 언니 사랑해요. 이렇게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우리 이서연 오키 너무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꾹. 서비스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편지지잖아. 이걸로 달라라 서로한테 편지 써야지. 예쁜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 꾹. 오키님들 저한테 팬 편지와 말랑이 랜덤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월달 말까지 오는 것만 제가 영상에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영상 뒤에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택배로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아트나 팬레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편지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택배로 보내는 건 돈도 들고 그리고 택배 보내러 우체국이나 편의점까지 가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사용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 메일 주소로 사진 찍어서 팬아트나 팬편지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편지나 팬아트는 영상 맨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